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조상들이 추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추석에 들어있는 달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1년 중에 먹을 게 가장 풍족한 계절이기도 하죠. 이런 풍요로운 한가위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쏙쏙 들어들길 바라면서 보다 더 넉넉한 계좌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종목이 잘 엮을 수 있는 종목인지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우리 시장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전략 후강의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하락 출발했던 양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0.33%가량 상승한 3,14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상장한 현대중공업은 상장과 동시에 조선 대장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0.64%가량 오른 1,04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5거래 연속으로 사들였습니다. 53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개인은 2,23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3,0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893억 원가량 홀로 매수했고요. 개인은 종일 매수하다가 장 막판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563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은 287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금요일은 아주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별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추석 연휴보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참여 번호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의 세 가지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해결책들 함께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릴 전문가, 급등스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급등스타입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석 맞이해서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늘 앉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둔데 이렇게 서서 인사를 드리니까 마치 기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기자는 세상이 돌아가는 정보를 드리고 전문가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강의를 진행했지만 이데일리 채널에서 처음인 만큼 그리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다음 주 우리 증시가 다시 열렸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정보들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셨을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강의 준비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또 어떠한 알찬 강의를 준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적어주시면요.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577-8159번 번호 기억해 주시고 지금 문자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별다른 법 강의 주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추석 이후 주목해야 하는 종목 공략법.
네, 추석 이후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알찬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정보야말로 이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종목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종목을 발굴하는 어떠한 이제 빌드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급등스타 전문가가 종목을 발굴할 때 쓰는 어떤 이제 비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빌드업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일단은 우리 상반기에 증시가 휘청이었던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 실망스러웠던 분들을 위해서 2021년 하반기 급등이 예상되는 추석 이후에 주목해야 하는 종목 공략법에 대해서 같이 빌드업을 한번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1거래일 연속 시장이 휘청이었던 게 지난 8월이었고요. 사실 증시 하락은 7월 달부터 계속됐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다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일단은 환율이 1170원대 중반까지 다시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환율이 117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증시 하락의 원인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나와서 증시가 다시 한번 휘청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오케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환율이 안정적이고 증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이벤트가 하나 잡혀져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시가 크게 휘청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과연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확정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려감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딱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달러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달러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회복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강대국에서 이제 달러를 푼 이유는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실물경제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박살날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에서 달러를 풀었고요. 당연히 달러를 풀게 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당연히 이머징 마켓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당연히 환율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다시 한번 달러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달러가 올라오는 것인데 사실 얼마 전에 8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백신 관련돼서 부스터샷 이슈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먼 거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차트상 1180원 구간대 저항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이제 중시 순매도는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LG화학이 됐든지 삼성 SDI가 됐든지 삼성전자가 됐든지 이미 추석 전에 한번 순매도 물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율이 급등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첫 번째 정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추석 연휴 이후에 FOMC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불안정한 요인이 시장의 하락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 증시가 추석 연휴 동안 쉰 다음에 바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연준 인원들의 올해 일정이 정확하게 게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 하락을 우려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달러 하락 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상승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8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스탠스는요. 우리가 연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 이전 정도의 고용이 회복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회복됐었을 때 연내 테이퍼링을 확정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잭슨홀 미팅 때.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농업 지수 쇼크 나왔고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스탠스에서는 시장이 받아들일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증시 하락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달러 상승이 됐든지 아니면 FOMC 회의 결과에서 테이퍼링이 연내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이후에는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달러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달러 차트와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각 강대국에서 달러를 풀게 되면서 달러가 쭉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달러가 하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되겠죠.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국내 증시로 대거 유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 마지막 달에 화이자가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달러가 반등을 하기 시작되지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전의 저항 구간을 보시면 1180원 선에 충분히 저항 구간 작용하고요. 이전에 1180원대까지 다시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항 구간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1180원대가 저항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와줬다 하더라도 이 달러의 변동성이 조금 저조할 것이다. FOMC 회의 결과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미뤄진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약세로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증시 차트와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달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대세 상승장이 열렸습니다. 보시면 우리 증시가 대세 상승장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달러가 조금 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건데 올해 증시 차트 보시면 달러 반등과 함께 전혀 코스피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죠? 달러가 더 이상 이제 약세를 보이지 않고 반등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10% 빠졌고요. LG와 카카오부터 대형주들 수익률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추석 이후에는 증시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 박스권 장세, 달러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지금 거의 1년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박스권에서 증시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섹터에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키포인트가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수록 달마다 나오는 빅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달러가 반등을 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예탁금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에 묶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 도는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그럼 이 한정적인 자금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세력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 것이고요.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슈를 통해서 충분히 띄울 수 있으니까 달마다 빅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굉장히 빅 이벤트를 만들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고 삼성전자 전역 수익률 나오지 않았을 때 1월달, 2월달 이어가지고 좀 보시면 1월달, 2월달에 이제 상승을 좀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1월달만 하더라도 2월달 이어서 기아차와 애플카가 협력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 나와주면서 구형테크 화신 같은 종목들은 20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1월달에 나온 이슈가 1월달, 2월달에 나온 이슈가 애플카와 기아차의 협력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급을 이어받아서 2월달, 3월달 이어가지고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횡보를 하고 LG화학이 빠지고 카카오가 비리비리 할 때 1월달에 애플카 관련주들 200%씩 갔고요. 그 수급 이어받아서 2월달, 3월달에 쿠팡 관련돼서 동방, KCTC 마찬가지로 큰 이슈, 큰 이벤트가 나와주면서 마찬가지로 종목들이 2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1, 2, 3, 4 빅히트 있었죠? 마찬가지로 5월달, 6월달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다음부터 국내에 있는 창투사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죠. 이 수급들을 이어받아서 H넘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각 창투사 종목들이 200% 이상의 상승이 또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달마다 나오는 빅 이벤트가 있고요. 달마다 100% 200% 상승하는 종목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박스권 장세에서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탓할 게 아니라 달마다 찾아오는 이 빅 이벤트만 찾아가지고 대형주 말고 대장주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200%의 상승폭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투사 이후에 뭐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탈원전 폐지 관련돼서 기대감이 나오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200% 넘게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죠. 즉,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삼성전자, LG와 카카오 주가 재미가 없었을 때 달마다 200%씩 가는 종목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 이후에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그죠? 원전 다음에 빅 이벤트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 BNC라는 종목이 이 박스권 장세에서 400% 갔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투자 안 할 게 아니라요.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투자를 안 할 게 아니라요. 달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빅 이벤트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가지고 대장주만 딱 찍으시면 달마다 200% 정도의 수익률은
챙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과연 찾아오는 9월달, 10월달에는 도대체 무슨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반기엔 도대체 무슨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늘 강조드렸다시피 이 빅 이벤트에다가 주목을 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시 이번 연도 들어와서 박스권 행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재미가 없어요. 단 달마다 쿠팡, 애플카, 원전, 그다음에 뭐 위드 코로나 빅 이벤트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빅 이벤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빅 이벤트, 10월 달부터 11월 달 이어지는 이 빅 이벤트, 원전, 위드 코로나 다음 이 빅 이벤트는 무엇이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이 대선 정책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200%, 300%대 급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대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도 대선 토론과 관련된 일정들이 잡혀 있고요.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속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위드 코로나 다음 쪽으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실 점이 무엇이냐면,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대선 정책 이벤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은 달달이 200%씩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는 이 박스권 시장, 굉장히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에서 이 대선 정책이라는 테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대선 정책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빅 이벤트로서 10월달, 11월달에 정책주가 올라갈 것은 맞지만 그 정책주들 가운데서도 대장을 찍어야죠. 항상 주식을 하실 때 3등주, 4등주, 2등주 찍으면은 수익 안 납니다. 무조건 1등주를 찍어야 돼요. 마라톤을 하더라도,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1등만 기억하듯이 이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이 1등주가 가장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온다 관련돼가지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정책 수혜주도가 시장에서 1등을 할 것이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극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월달, 11월달 준비하죠. 종목 선침에 해놓죠. 그러면은 대선 직후까지 충분히 여유로운 수익률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책이냐? 바로 자극적인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장주여야지만 항상 이 급등세가 나와준다라고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도대체 자극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가 나온 종목은 무엇인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시면 몇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온 정책이냐? 이명박 대통령 초임 시기에 4대강 정책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이 나와줬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강을 토목공사해가지고 가뭄을 막고, 굉장히 큰 토목공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정책이죠. 굉장히 막대한 투자감이 들어가고 이명박 대통령 초임 시기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동이 나왔었는데, 제가 앞서서 강조드렸던 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정책주의 두 가지 공통점에 부합되는 대통령 초임 시기에 나온 정책이고요.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동전주였습니다. 동전주였던 959원 하던 이화공영이 무려 25,500원까지 무려 2,550%의 상승이 나와줬다. 즉, 대통령 바뀔 시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대통령 바뀌기 전에 자극적인 정책주 하나만 잘 골라놔도 어떻게 되느냐? 959원 하던 종목이 25,500원까지 무려 2,550% 상승했다. 이거 숫자 아니고요. 이거 돈 아니에요. 2,550원이 아니라 2,550%입니다. 즉 주식시장은 복리가 깡패이기 때문에 2,500% 그대로 먹진 못해도 1,000%만 먹어도 굉장히 엄청난 수익률이 계좌에 찍힐 수 있다는 거죠. 즉 대통령 초임 임기 시기에 나온 자극적인 정책, 그것만 주목하셔도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959원에서 25,500원까지 가는 2,550% 상승 다 먹진 못하더라도 1,0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만 그랬느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시기 때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국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란할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으니까 저출산 정책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을 임기 초반에 내놨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30원짜리 종목이 22,250원까지 무려 940%가 상승했다. 월봉상 흐름 보시면요. 저점 보시면은 저점 2,130원에서 22,25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즉 대통령 임기 초반에 나오는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를 지금부터 고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130원짜리가 22,250원이 된 것처럼 940% 다 통으로 먹진 못하더라도 못해도 100%, 200% 정도의 상승은 애플카, 기아차 협력처럼 쿠팡, 나스닥 상장처럼 충분히 빅 이벤트로서 큰 수익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죠.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기에 대북평화 정책 펼쳤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대북평화 정책 하겠다니까 남북경협주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1,790원하던 종목이 12,800원까지 무려 610% 상승했다. 그전에 뭐 민주당이 대통령 한 전에 나왔던 정책이지만 정권 교체된 다음에 대북 정책 나왔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대통령 임기 초기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1,790원 하던 종목이 12,800원까지 무려 610% 월봉상 흐름 보면은 다이렉트로 올라갔습니다. 즉 대통령 초임 임기 시기에 자극적인 정책을 잡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정책 수를 선침해 한다면은 이 610%까지는 아니더라도 100%, 200%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정책 수혜주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해도를 가장 좀 잘 돕기 위해서 가장 좀 유명한 종목이죠. H&M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정책 수혜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가 올라가지고 해운 운임 지수 올라가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 올라가서 올라가는 줄 많이 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기 때 한진해운이 파산을 합니다. 5대 강국이었던 대한민국 해운 상업이 폭삭 망해요.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해운 재건 5개년이라는 대한민국 해운업 살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는 H&M 같은 경우에는 2,120원 하던 종목이 51,1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무려 2,300%. H&M 2,300% 못 먹더라도 올해 월봉상 흐름 보면은 올해 찍어가지고 단기간 한 두 달 만에 매도했어도 100%, 200% 이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와준다라는 거죠. 즉 자극적인 정부 정책을 고르시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빅 이벤트로 준비되어 있는 대선이 임박한 정책 수혜주를 고르시면은 이 H&M처럼 2,300% 또는 중간에 들어가셔도 200% 이상의 상승세는 충분히 나와준다.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자면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이제 탈원전 폐지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월봉상 흐름 보시면요. 어떻게 올라갔느냐. 3,630원이던 종목이 18,600원까지 무려 월봉상 흐름 보시면 400% 상승 나왔다. 지금도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시장 보시면요. 서전기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서요. 일진파워, 원전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즉, 이 대시세 정책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고 대통령 임기 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벌써부터 움직인다. 400% 갔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대시세 정책 두 가지 공통점만 알고 있으면은 200%, 300% 정도 수익은 무난하게 챙길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 항상 이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여야만, 그리고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어야만 한다. 즉 자극적인 정책이고 대통령 임기 직후에 대시세 나올 만한 종목을 찍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떠한 정책에서 이러한 대시세가 나올 것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책 수혜주를 제가 이 강의 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조금 더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면은 제가 이 이데일리 이제 슈팅스타가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이 무려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정책 수혜주들이에요. 보시면 제가 이제 8월 25일 날에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극적인 정책이고요. 대통령 임기 초에 충분히 탄소 중립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바로 45% 정도의 급등세가 나와줬다. 제 8월 11일 날에 말씀드렸던 알티캐스트 42% 급등했는데 전기차 충전소 없다 강조드렸죠. 즉 대통령 임기 초에 또는 지금부터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정책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바로 40% 갔다. 에스트래픽이라는 종목 동일하죠.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 34%. 트루인 8월 18일 날 제시해드렸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센서 산업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센서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바로 30% 갔죠. 자,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 수혜주만큼은 제가 방송에서 충분히 강조를 드렸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45, 42, 34, 32 급등한 종목들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정책 수혜주는요. 이보다 더 갈 수 있다. 200%, 3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이 대시세가 예상되는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 오늘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이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죠, 오늘 대선 주자의 정책 수혜주로서 첫 번째 이유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제시해드릴 거고요. 시장 규모가 무려 2025년 145조 원이 예상된다. 우주산업, 메타버스, 자율주행, 드론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급등세가 나와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시장 규모가 145조 원이 예상되고 대선 주자의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구간에서 시세분주 직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45% 이상 간 종목들과 동일한 모멘텀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수혜주들 내가 이 추석 동안에 굉장히 계좌가 재미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무료 방송에서 꼭 받아가시고 추석 이후에 좋은 수익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는 빅 이벤트가 엮여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함께하고 계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고요. 아래 노란색 발에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알짜배기 정보들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 고민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5거래일 동안 저 종목 장이 좀 열리지 않는데 답답한 마음 혼자서만 앓고 계시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되는 금요일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좀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1577에 8159번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들을 중간 점검해주는 시간입니다. 별다섯 개 종목 리뷰 시간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S 종목은요, 캠트로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8월 25일 공략주 캠트로스인데요. 최고가 13,650원을 기준으로 45%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 한 달도 안 된 이 사이에 4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단 말이죠. 네. 네. 이 종목 모든 분들께서 좀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종목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업원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급등세 나와주시면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추천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 정도 때 상승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이관에서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갱신하면서 다이렉트로 45% 정도 때 상승세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나온 것은 맞고요. 하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난 방송에서도 좀 눈여겨봤지만 이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거래량이 비는 구간, 그죠? 그 거래량이 비는 구간 이후에
시세가 한번 들어온 구간을 기준봉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9월 7일에 나온 이 양봉 캔들 하나가 바로 기준봉이 되겠죠. 지금 이 기준봉의 고가 구간을 제가 지지 라인대로 보고 반등이 나올 때나 지지가 확인되는 것을 보시고 신규 진입을 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고가 놀이를 해주는 종목이고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지금 9월 7일에 나온 양봉 캔들의 고가 구간 11,650원에 명확한 지지 패턴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한번 이 고가 구간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점이 똑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자극적인 정부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재차 급등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한번 드리고요.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이 이 고가 구간이 이제 11,650원 구간 때 명확한 눌림목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신규 진입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지 라인을 잘 다지고 있고 다시 한번 정책 수혜주로서의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스트래픽인데요. 8월 18일 한 달 전에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고가 11,1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좀 전기차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차트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 늘강주들이지만 지금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2025년도에 300만 대 정도에 있는 전기차를 무난하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전기차 충전소가 구비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추천일 기준으로 이제 30% 이상대의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지금 너무나도 지금 차트가 이쁘게 눌림목을 주고 있어요. 즉 이제 파동이 나왔던 부분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이전에 거래 대금이 4월, 5월, 6월, 7월, 8월 전혀 들어오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매수세가 한 번에 들어와 주면서 한 번에 30% 정도의 급등세가 나와줬었는데 이 종목을 이제 이전에 조금 매집을 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었고요. 만약에 이제 세력이라는 수급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30% 이상대의 수익률에서 만족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21선 구간에서 충분히 쌍바닥 그려주면서 재차 상승을 좀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구간세가 지금 나와준 이유는 뭐냐면 대장주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세가 다시 한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과열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과열이 풀린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과열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2등주, 3등주 쪽으로 낙수 효과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등주로 쭉 뽑히는 종목이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왜? 61선과 이 괴리가 이평선의 이격도가 37%이기 때문에 이 60일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미 37% 수익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격도를 생각했었을 때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격도가 좀 좁혀진 상황이고요. 너무나도 이쁘게 지금 캔들이 작은 상태에서 고가 놀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바뀌는 흐름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뭐 수익 실현 하셨을 테시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구간에서 지지 확인되시면 신규 진입하셔서 이 전고점까지 수익률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1선 지지 라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고점까지 한번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잘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AS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경 BK 한번 여쭤볼게요. 8월 25일 날 말씀을 해 주신 종목이고요. 6,580원 최고가 기준으로 8%가 넘는 9%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시세 분출 좀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사실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수익 실현하고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최근 시장 보면 캠트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휴캠스 즉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ESG 경영에 관련돼가지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상이변과 관련된 좀 이제 우리의 삶과 직관된 문제들 그죠 공급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 기상이변과 관련된 이슈들도 반드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태경비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보시면은 현대 오일뱅크와 협력한 이력이 있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돼 가지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2050년도 탄소 포집 정책 수혜주로서 좀 자극적인 정책 수혜주로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삼각수렴 구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인데 61-20에서 정배율 구간에서 삼각수렴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전에 거래대금 들어온 상태에서 다음에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죠. 즉 이 구간은 뭐냐면 추가적인 매집 구간을 거쳐주면서 2차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차트 패턴 만들어주면서 급등세가 나와줬던 종목들이 몇 가지 보면은 LG엘로비전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러한 이제 차트 패턴 흐름, 그죠? 삼각수렴 딱 만들어준 상태에서 2차적으로 매집하는 흐름 보여주고 최대 1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다. 즉, 이 삼각수렴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1차 파동에서 나왔던 거래대금이 이탈되지 않았다. 즉, 매수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짤막짤막하게 손절매를 유도해가지고 2차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대로 시세 분출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멀었다. 태경비키의 차트 보시면 딱 그런 흐름이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목표가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25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무난하게 7,25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 분출 직전인 것 같다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앞으로 더 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추석 이후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시간 끝나고 나서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또 다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1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AS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황금빛이 나는 공략주를 가지고 왔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황금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위드 코로나 다음에 살짝 볼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되겠죠. 이제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간단하는 거예요. 즉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텐데 이 리오프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항공, 아니면 화장품, 아니면 의류, 이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 기업이냐면 패션 판매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제시가 됐었을 때 충분히 소비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의류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되면은 스포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국내 골프 의류 사업 같은 경우에도 6조 원가량의 성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포츠 의류 관련된 사업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9월 달부터 가을이 오면은 이 스포츠 의류 같은 경우에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즉, 계절 테마로서도 반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더 큰 모멘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로젠 택배 관련된 인수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즉, 이 로젠 택배를 편입했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시너지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 주 매출처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즉, 언택트 환경에서도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고요. 이 로젠 택배를 인수하면서 이 유동성마저 굉장히 확보가 된 상황에서 이 온라인 택배, 즉 이제 스포츠 의료 관련돼가지고 위드 코로나 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온라인 홈쇼핑 매출이 7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수혜주로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이제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시세 분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젠 택배를 인수하고 관련돼서 이슈 붙고 나서 지금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이번 연도 7월달, 8월달에 나와줬단 말이죠. 7, 8월달에 강력한 매수 세력 들어온 다음부터 전혀 이탈 시도가 나오지 않았다. 즉, 매수했던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2차 파동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매수 세력, 이탈 세력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충분히 2차 파동 가능하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도 충분히
21선 가지고 가다가 최근에 시장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61선에서 반등 나오면서 이평성 정배열 초입 구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위드 코로나와 이 계절 테마주로서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10,000원 라운드 피겨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900원 제시해드리며 좋은 가격 전략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코엘 패션을 오늘의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900원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화면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여러분의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 무료 상담 받고 있고요. 1577-815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접수 받고 있는 종목들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화투자증권이고요. 4,947원에 15%입니다. 오늘 종가가 4,860원이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매도 가격과 전망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 좀 답답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매수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오늘 종가가 5,000원에서 살짝 조금 빠진 가격대, 이제 몇 호가 안 빠진 상태에서 종가상 마무리했는데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창투사 관련된 종목이죠. 이제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다고 하니까 하나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이슈 붙어주면서 상당히 좀 큰 급등세가 나와줬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지난 4월 달에 큰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기간 조정 기간에 가격 조정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우리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5,000원 가격대에서 전혀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즉 지속적으로 이 구간이 저항 또는 지지라는 것을 시그널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머니가 필요하고요. 개인의 수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마트머니는 이미 8월 달에 발견이 됐어요. 즉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누가 봐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시세 분출이 가능한데 지난 8월 달에 충분히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반등해주는 흐름, 거래량이 3개월 정도 없다가 바로 한번 이제 스마트머니 들어오는 상태가 들어오면서 충분히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이슈들 나와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평성 정배열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걸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 역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 같아요. 하지만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죠. 목표가가 8,200원까지 만약에 뭐 본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까지 가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저항선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5,500원 정도 돌파하는 시점에서 불타기 하세요. 불타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돌파하는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불타기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셔야 되느냐. 6,000원까지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추가 매수로 비중 실어가지고 약간의 수익률만 보고 나오는 전략. 왜냐하면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생각했다가 이 정도 모멘텀 없어져가지고 시장 빠져서 빠진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5,000원 미만에서 횡보하고 있고 충분히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6,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수익률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시면은 바닥에서 추매하지 마시고 거래대금 들어올 때 불타기 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500원 단기 저항선을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할 시에 추가 매수하시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목표가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 매수가가 9,580원, 100%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와, 비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종가가 또 오늘 조금 많이 밀렸어요. 3%가량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이제 엮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보실 때 항상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기업이 단순하게 사업만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대기업과 협력 모멘텀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한충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한충전이 전기차 충전소를 하는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기업이다. 근데 이 한충전을 누가 좀 인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느냐. 바로 글로벌 대기업이 현대차가 조금 인수합병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이 현대차와의 협력 가능성과 부각돼가지고 지분 가치가 조금 부각되는 종목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평당가가 높긴 하지만 다시 한번 파동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가 없지요. 그러면 현대차가 전기차를 찍어내고 전기차가 운영하고 우리 삶에 전기차가 도입이 되고 캐즘 이론상 완벽하게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 늘어나야 되고 충분히 지분 가치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당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고점 구간에서 먹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전략을 짜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 매수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요. 8,000원이랑 7,500원 사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8,000원까지 밀려주면 바로 반등 나올 것이나 제가 봤을 때는 7,500원까지도 지금 하락이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에서 7,500원 사이까지 만약에 눌려준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추가 매수 하시고요. 만약에 눌러주지 않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전고점 넘어가시는 흐름까지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면 8,000원에서 7,500원 사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대우부품이고요. 2,650원 비중이 20%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샀는데 너무 하락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실적을 보고 매수하셨으면 좀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명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세 나오고 테이퍼링 이슈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좀 하락세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 좀 투자 관련돼 가지고 전망이 나오는 것이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에다가 투자를 해라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3분기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기업들이 좀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이 추석 이후에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조금 더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3분기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라. 어차피 추석 이후에는 조금만 지나면 또 실적 시즌 오거든요. 그러면 대우 부분도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시고 추가 매수는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 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양봉 뽑아낼 수 있는 못해도 6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는 흐름을 보셔라. 딱 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실적을 보고 매수를 했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롭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상담 끝나고 문자 하나 보내주셨어요. 자세한 상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직도 궁금한 게 다 해소가 안 되셨다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료 방송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박스권 장세에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벌써 9개월째입니다. 이 시장 탓만 할 게 아니라요. 매달 나오는 이 빅 이벤트. 애플카를 놓쳤다, 쿠팡을 놓쳤다, 뭐 창투사 놓쳤다, 원전 놓쳤다, 위드 코로나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달마다 200%씩 상승하는 종목도 충분히 나와줍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음 타자, 다음 빅히트가 저는 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선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 정책 수혜주야만큼 다음 타자로서 좋은 수익률 나올 것이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종목 마찬가지로 이 정책 수혜주 중에서 최고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주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큰 수익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입장하셔가지고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주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방송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을 해주시면 홈페이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글을 쭉 내리시면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 노란바 클릭해주시면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추석 이후에 관심있게 볼 종목 어떤 건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시간 급등스탁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